지난 강의에서는 이 일개 미방을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일개 미방 중에서 변수 분리가 가능한 separable한 differential equation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물리 현상에 관련된 일개 미방들 몇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방사능 원소의 반감기에 관계된 방정식을 보면요. 이 방사능 원소는 이 안정한 핵으로 가면서 이 에너지 입자 또는 방사선, 그렇게 갬마선을 내는 알파 입자, 베타 입자, 갬마선을 내는 그러한 원소들이 이 방사능 원소인데요. 그래서 이 방사능 원소들이 붕괴를 하면은 안정한 핵으로 가니까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방사능을 낼수 있는 원소의 숫자가 줄어드는데, 이 dt 동안에 관찰했을 때 줄어드는 방사능 원소의 수는 방사선소 숫자 n에 비례하고, 물론 dt에 비례하고, 비례 상수가 바로 붕괴 상수입니다. 그리고 줄어드니까 마이너스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 변수 분리 형태죠. 자, 이거는 로그 n이 되고, 이거 람다 마이너스 람다 t가 되고, 제품 상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로그를 이런 식으로 고쳐서 쓸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계 조건, 초기 조건이, t 이퀄 0일 때이 방사능 원소의 숫자가 n0다, 그러한 초기 조건을 이용하면은 이 제품 상수를 결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은 어떤 시간 TS의 방사능 원소의 숫자죠. 그리고 N0은 T 0일 때 S의 방사능 숫자입니다. 그래서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N0에서 더 익스포넨셜하게 시간에 따라서 감소하는 걸볼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방사능 원소에서 반감기라 하는 것은 2분의 N0, 초기 방사능 원소 숫자의 반이 되는 때 걸리는 시간, 이걸 반감기로 정의가 되니까, 우리가 반감기는 타우로 했을 때 n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린 시간이니까, 이 식에서 n 대신 2분의 1인칭을 잡으려면 이 반감기와 붕괴 상수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방사능 원소의 숫자는 초기 숫자에다가 exponential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서 지수적으로 감소한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붕괴율이라는 것은 단위 시간당 줄어드는 붕괴하는 방사능 원소의 수를 우리가 붕괴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dN dt니까 식에서, 그래서 이러한 붕괴율에 관계되는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R0은 초기 붕괴율이고, R은 T 초 후에 붕괴율이고, 시간 T. 자, 그래서 이 실험적으로 이 방사능 원소의 반감기를 측정하는 데는 이런 붕괴율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 붕괴율을 측정했어요. 그래서 초기 붕괴율이죠.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붕괴율을 측정한 RT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로그를 취하면 되니까
RG로 우리가 측정한 값이고, 시간도 측정한 값이니까, 우리가 방사능 원소의 반감기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지구 탈출 속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표상에 있는 질량의 빈 물체가 B0로 속도로 갔을 경우에 이 지구를 탈출하려고 하면은 지구를 탈출하려면은 이 초기 속도 B0로 어느 정도 해야 되냐? 그런 문제죠. 자, 그래서 어떤 위치에 중심에서부터 거리 r 떨어진 곳에 질량 m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저 질량 m이 이 받는 힘은 만유력이죠. 그래서 지구하고 물체 사이의 만유력인데 인력이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r 제곱분의 gmm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FLMA에서 가속도를 보면 가속도를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자, 가속도가 저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가속도라는 것이 이 속도의 이 시간에 따른 변화니까 그래서 dv와 dt인데 이걸 dv와 dr, dr와 dt로 표현할 수 있으니 이거 속도 b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런 식에 넣어주면 우리가 이걸 얻을 수 있죠. 자, 그리고 이것은 dvdr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 변수 분리한 분리가 가능 변수가 분리된 그 미분 방정 시간에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적분하면 이 적분하면 되잖아요. v이고 r에 적분하면 되니까 적분해가지고 m을 꼬주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고. 자, 그래서 이것이 나타낸 것은 결과적으로 여기서 운동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고 포텐셜 에너지인데 상수죠. 상수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운동 에너지하고 이 포텐셜 에너지 합이 상수다. 에너지 보존축을 나타내죠. 자, 그래서 에너지 보존식을 나타내는 이 식인데, 결과적인 식이 미분 방식의 개가인데. 자, 그런데 이 초기 조건이 이제 지표에서 r equal r, 지구 반경에서 출발했다 쳤으니까, 이 속도가 b0로 출발했다고 했을 경우에 이게 초기 조건이니까. 자, 그래서 초기 조건을 이 식에 대입시켜주면요. b0 제곱이고, 그리고 r 대신 large r을 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데, 자, 그런데 요 물리량이 우리가 중력 가속도로 변할 수 있는데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자, 이 질량 스몰m이 질량의 지부에 의해서 중력 가속도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로 봤는데 힘은 결과적으로 만유력이니까 떨어진 거리가 r 플러스 h니까요. 높이가 h, 지표상에서 h 이 높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그래서 r 플러스 h 제곱분의 g mm이고 이것이 f죠. f고 이게 ma인데 m 중력 가속도잖아요. 그래서 a 대신 g고요. 자, 그러면 g가 중력 가속도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보통 지구 이 반경보다 높이 떠 있는 것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이 항은 없앨 수 있고요. 그래서 중력 가속도는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자, 그래서 이 중력 가속도를 요 식에다가 대입시켜주면요. 그래서 R하고 R 하면은 결과적으로 여기 G니까요. 중력 가속도니까 GR 플러스 C' 얻을 수 있고, 요거 얻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식에서부터 이 적분 상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적분 상수가 결정되었으면은 요 식에다가 넣어주면은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죠. 자, 그래서 B라고 하는 것은 어떤 높이 S의 이 속도죠. 속도.
비주로는 이제 이 지표 상에서 물체를 쏘았을 때 그때의 조기 속도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 V제곱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얻으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양면에 2를 꼬이게 되어있죠. 2를 꼬이면은 결과적으로 이 V제곱 하는 것이 V제곱이라는 것이 R분의 2지 R 제곱 그리고 플러스 2제곱 제곱 마이너스 2지 R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2제곱 제곱은 이제 지표 상에서 이 속도고 이것은 어떤 D R에서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탈출을 가면서 지구를 탈출한다 가는 말은 결국 이제 지구에서 무한대 거리 아주 멀리 떨어져 이렇게 되면 되죠. 자, 그때 속도는 적어도 0보다 커야 되죠. 0보다 커야 되니까 속도가 0보다 커야지 R 무한대에서 이 속도가 0보다 크니까 결국 지구를 탈출하겠잖아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시기에서부터 R이 무한대일 때니까 이건 분모이기 때문에 이건 0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것이 0보다 크면 된다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시기에서부터 B0는 루트 2GR보다 크면 된다 말이죠. 자, 그래서 지구를 탈출하려면은 이 지표상에서의 속도가 루트 2GR보다 커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이 값을 넣어보면 7.2km/s 상당히 빠른 속도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구 탈출 속도에 관련된 미운 방향식도 1개 미운 방향식이고 그리고 변수 분리가 되는 그러한 미운 방향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점성 유체 속에서 이제 물체가 움직일 경우에 그 종단 속도에 관계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점성 유체. 그래서의 종단 속도. 종단 속도는 터미널 스피드라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물체를 위쪽으로 초속 V0로 던졌다고 가정합시다. 질량의 의미를 공기 중에도 좋고 저 이쪽에 유체가 플루이드가 유체죠. 유체가 있습니다. 공기도 유체. 유체라 하는 것은 고체를 제외한 기체와 액체를 유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기에 의한 이 점성력도 작용을 하죠. 자, 그럴 경우에
이 물체가 받는 힘은 중력이 있고요. 물체가 위로 움직이니까 반대 방향으로 점성력이 작용하죠. 속도가 적을 때는 주로 속도에 비례하는 그런 점성력이 작용해요. 그래서 K는 비례상수고, 그래서 저런 식으로 점성력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운동 방식이 MdVdt. 가속도죠. A니까.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mg 빼기 kb. 두 힘이 작용하니까요. 자, 저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변수 분리 형태죠. 정리해 보면은 dv가 되고요. g 플러스 m분의 kv. TV, 아, TV 듣고 있으니까. 다시, equal, DT, 마이너스 DT 되죠. 그래서 이게 변수 분리가 되어 있죠. 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하면은, 회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모 회로는 이거 로그니까요. V가 V테스트 로그로 적분이 되니까요. 적분을 해보면은 K분의 M이고 로그에다가 G 플러스 M분의 KT고요. 이것이 T죠. 그래서 마이너스 T, E 플러스 적분 상수 C.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해가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걸 갖다 로그를 익스포네셜 형태로 고쳐보면요. 자, 고쳐보면은 이걸 익스포네셜 형태로 고치면은 G 플러스 M분의 KB 되고, 이것이 적분상 C' exponential minus M분의 KT. 자, 이런 식으로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속도에 대한 표현을 보면 B는 C2' 다음에 exponential minus m분의 kt 마이너스 k분의 mg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 점성육체에서 물체의 속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죠. 자, 그래서 식에서부터 초기 조건 있잖아요. 초기 조건이 t 이퀄 0에서 속도 v0로 v가 v0로 던졌으니까 위로 던졌으니까요. 자, 이걸 이용하면은 여기서 v0 그리고 t 이퀄 0일 때 이게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k분의 mc가 되겠죠. 그리고 아니 참 역시 2' 여기 이제 t가 무한대일 때, 아 t가 0일 때니까요. c2' 있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적분 상수 c2'을 구할 수 있습니다. b0 플러스 k분의 mg. 자, 그래서 적분 상수가 보이셨으니까, 그래서 해를 최종적인 해결을 엄청 보는데요. 자, 최종적인 해결을 적어보면은 V라는 것이 V0 플러스 K분의
mg exponential minus m분의 kt이고요. minus k분의 mg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입니다. 이게 vt죠. vt. 자, 그럴 경우에 t가 무한대일 경우에 아주 오랜 시간 기다리면 t가 무한대일 경우에 이 질량은 일정한 속력이 됩니다. 이것이 터미널 스피드. 자, t 무한대일 때는 이게 떨어지잖아요. t가 무한대로 떨어지니까 그때의 속도 v가 t가 마이너스 k분의 mg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해도 간단히 얻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질량 m인데 이 질량이 mg라는 힘과 그리고 kb라는 두 개의 힘을 넣다가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체가 가속도가 0이 되려 하면 힘이 0이 되죠. 힘이 0이 되면 결과적으로 FMA니까 이것이 A가 0이 되죠. 가속도 0이 되죠. 그렇게 0이 된다는 소리는 속도가 일정하다는 소리잖아요. 자, 그래서 이 조건을 통해서 구해보면 mg 플러스 k bt 0이니까 그래서 bt는 마이너스 k분의 mg. 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류방식을 갖다 이용해서 푸른 결과와 그리고 우리가 힘이 0이라는 가수가 0이 되고 속도 일정하게 되는 그런 조건을 통해서 모든 이 종단 속도 터미널 스피드의 이 표현이 동일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물체의 속도 시간에 따른 변화를 갖다가 보할 수 있는데, 자, 이걸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요. 속도, 그리고 이거 시간 초기고. 자, 그럼 초기에는 속도가 V0였죠. 위쪽 방향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위고 아래겠죠. 아래 방향. 자, 초기는 V0죠. V0인데 이것이 속도가 점점 올라가다 가는데 중력 가속도하고 그 점성력 때문에 속도가 점차적으로 줄어가지고 이 0이 되죠. 여기 V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밑방향으로 해서 이 종단 속도로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대가 결과적으로 이 최고점에 도달한 그 시간이죠. 그래서 그 물체를 올리는데 속도 V로 V0로 올렸는데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속도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떨어져가지고 종단 속도로 일정한 속도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림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하고 아랫부분이 점성력이 작용한 방향이 다른데요. 자, 위로 올라갈 때는 물체가 위로 움직이니까 속도 위로 움직이니까 이 중력은 항상 밑으로 작용하는데 이 점성력은 움직이는 반대 방향이니까 FB로 이런 식으로 작용이 되겠죠. 자, 그런데 밑으로 떨어질 때는 중력은 똑같은 방향인데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거는 이 점성력은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이 유체들이
위로 또 확실한 힘을 전하게 됩니다. 떠나서 결과적으로 FDA하고 FGE가 같을 때 정말 속도가 된다고 싸우기 시작하는 이유는 자 그러면은 이 최고점이 도달할 때 그때 시간이 어디 되느냐 T를 계산을 해야 되느냐 이 시에서 좀 취하겠는데 SK분의 MG 보시면 자, 이 시기에서 이제, 이 속도 여기 되는 지점이죠. 이 최고점 위치는. 그래서, V를 여기다 두면 되니까, 그래서, 이 속도를 여기다 뒀을 경우에, 예, 시간은 여기서부터 T가, -K 분의 M에다가, log B0 K 분의 MG고, 그리고 K분의 MG 이래서 이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T를 모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록을 취해가지고 보완을 해야 되니까요. 자 그리고 종단 속도가 K분의 MG로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거는 K분의 M에다가 로그에다가 B0 플러스 BT BT 이런 식으로 구해집니다. 자, 그래서, 요 지점,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의 표현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퍼러블 한, 그래서, 변수 분리가 된, 그러한, 미방, 그래서, 일개 미방, 그래서, 분리 현상에 관련된, 일개 미방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